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그때 도시락 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은 도시락을 가지고 대기실에서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모구 스파클링도 있고 컵들도 있고 돗자리도 되게 화사하고 예쁜 돗자리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한번 먹으면서 피크닉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쌌던 게 제가 문어랑 그쵸? 문어, 오징어, 그리고 새우, 그리고 간식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인절미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깔아서 여기 되게 귀여운 이쑤시개들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통해서 먹을 건데 사자, 그리고 곰, 그리고 토끼, 그리고 코끼리. 뭐가 어울리나요, 제가? 네, 여러분들이 또 칸토끼라고 해주시니까 제가 토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에 앞서서 이 모구 스파클링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구 스파클링을 일단 따라볼게요. 잔이 되게 이쁜 잔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쭉 따라서 뭔가 되게 느낌이 있네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먼저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이게 찍히네요. 밥이, 잡곡밥이랑 확실히 좀 건강한 맛이 확실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저를 따라 하시면은 이쑤시개가 아니라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문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고래 같기도 하고요. 문어가 먹으니까 확실히 몸보신이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식재료들이 좀 제 취향에 좀 맞긴 합니다. 오징어랑 이 새우를 좀 그래도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젓가락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또 사자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찍히네요. 새우가 파딱파딱 뛰어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약간. 오징어는 또 이렇게 손으로 먹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징어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쫙쫙쫙. 정말 좀 살아있어서 입안에서 많이들 이렇게 휘황찬란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혼자 먹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누구를 불러볼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화기를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하나 뽑아왔는데 자, 그래서 이게 카드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카드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전화를 할 건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제일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선이 좀 짧네요.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크닉까지 왔는데 어? 토노야 어디야? 빨리 나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 토노야. 그래 우리 그래도 이제 좀 진정이 되면은 그때 또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알았어. 그래. 나도 토너 분들께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런 진짜 피크닉을 또 맞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누구한테 해볼까요? 이분한테 한번 전화해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충성! 사격! 사격을 잘한다고? 사격을. 아, 형, 그러니까 몸 건강히 잘 있고요. 형, 진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형 때문에 우리 사랑 그만해가 또 이제 더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네. 면회 한번 갈게요. 네, 형. 아, 우리 또 우리 사랑 그만해 피처링을 해준, 빌드업 광석이 형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바빠서 지금 시간이 또 평일 3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이 저랑 피크닉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또 혼자 이렇게 놀고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인절미나 먹어야겠어요. 어? 인절미가 짱 맛있는데? 인절미가 제일 맛있네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네, 먹으면서 이거를 한번 좀 광고처럼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모구 스파클링이 나오면은 광고주분들 저를 한번
봐달라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시도 실패! 자, 2차 시도 해보겠습니다. 아, 상쾌한 스파클링! 모구 스파클링! 프레쉬! 네, 참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계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무슨 무슨 뭐 그랬니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네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과 진짜 피크닉도 하고 같이 미니 팬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빨리 그런 자리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하겠네. 오늘 칸토의 음악방송 대기실 피크닉 같이 이렇게 즐겨봤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것부터 해서 같이 먹는 것까지 이렇게 즐겨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또 남은 음악방송 계속적으로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게 항상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스파클링 아, 상쾌 프레쉬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